오늘은 여러분께 불쌍한 퐁퐁남의 인생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 자주 나올 예정인 다음 카페 금지된 사랑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불륜녀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는 커뮤니티이고 정말 놀랍게도 잠이 안 와서 막장 중에 막장인 저희 이야기 공유합니다. 저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널리 이 인간 저 인간 이롭게 하려고 잘 주고 있어요. 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막 살고 있네요. 친하게 지내던 남사친과 금지된 사랑을 하게 되었고 한번 마음을 풀어버리니 남자가 잘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자 두 명 동시에 만나는 중이에요. 남편이랑 금지된 사랑하는 남자 두 명까지 합해서 도합 세 명과 관계도 따로따로 다 해주고 있네요. 웃기는 게 불륜남 한 명에게는 정서적으로 엄청 의지하고 엄청 이쁨받고 사랑받고 또 다른 불륜남에게는 제가 을처럼 기어다니며 불륜하고 사랑싸움하며 티격태격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제가 차에 치여서 기억상실 걸리고 싶은 정도의 관계만 맺고 있습니다. 라는 싱글벙글 놀라운 글의 내용이 있죠. 그리고 댓글의 내용도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대부분 그런 여자들일 거예요. 홍익인간처럼 널리 서로 재밌게 관계하면 좋죠. 뭐 어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즐기세요. 부럽네요. 한 사람에게 올인하지 말고. 라는 불꽃 같은 조언이 쏟아지는 이곳은 바로 한국 아주머니들이 사용하는 불륜 카페입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불륜남이 어느 순간 제 일상에 스며들어 있고 제 커리어를 성장시켜주고 있고 어느 순간 남편보다 저와 더 많은 걸 공유하고 있네요. 끝이 보이는 사랑일지라도 후회 없이 서로 인생의 버팀목처럼 잔잔하게 가고 싶네요. 라는 여성께서 행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안 걸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는 놀랍도록 독창적인 조언들이 쏟아집니다. 심지어 글 쓴 여자는 가정을 버릴 생각 없고 소중한 가정이라 표현하는데도 불륜을 하고 있죠. 부러워요. 저도 가정이 있으니 글 쓴 불륜녀처럼 만나고 싶어요. 라는 아주 불꽃 같은 아주머니들의 댓글들에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습니까? 불륜남에게 저는 결혼한 지 10여 년 차 된 주부예요. 요리를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라 불륜남에게 가끔 요리해서 도시락 만들어 가져다 주고 있어요. 생일에도 생일상 차려 예쁘게 도시락이랑 선물하려고요. 라는 아주 놀랍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 여성. 20대 유부녀인데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남편이 너무너무 싫어서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게 괴로울 정도예요. 밖에 나가서 말 안 하면 아무도 제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들이대는 남자 많은데 남편이 차라리 밖에서 불륜했으면 좋겠어요. 명백한 이혼 사유라도 생기게. 라는 아주 놀라운 글이 쏟아지는 대한민국. 불륜하다 남편에게 걸렸어요. 근데 용서해 줄 테니 그 남자랑 연락하지 말래서 연락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우리 대단한 여성의 도덕심. 남편이 전생의 보살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용서해 준다고 퐁퐁남을 자처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뭐가 맞는 건지 사리 분별이 안 가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저 이기적인 모습. 여러분은 이런 카페가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께서 와이프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검사하고 다음 카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 카페는 다음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카페 커뮤니티 목록에 있으며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 혹은 여성임을 밝혀야지만 들어갈 수 있답니다. 어떤가요? 지금 당장 여러분 와이프 혹은 여자친구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뒤져봐야겠죠?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저런 퐁퐁남처럼 살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회사 가서 뼈빠지게 일하는 동안 여러분의 와이프는 그 널널한 시간 동안 뭘 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말이죠. 오늘 보여드린 모든 글은 2024년 5월달 작성된 글입니다. 부디 여자친구 와이프 핸드폰 검사할 때 꼭 뒤져보시길 바라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다음 카카오는 도대체 뭘 하는 거지?